여러분, 우승굿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진심. 와, 이거 두 달 기다렸습니다. 두 달 기다려서 받았고요. 네. 물론 우승 보려고 29년도 기다려본 사람들이 뭐 이거 두 달 기다리는 건 그냥 개껌이긴 한데 좀 오래 걸리긴 했죠. 아, 그 전에 먼저 오지한 와이프분이 공부하는 화장품도 같이 왔어요. 사실상 뭐 이것도 우승 굿즈죠. 일종의 뭐 코시 MVP인데. 우승 굿즈는 이 커다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11월에 산 거라서 뭘 샀는지 기억이 1도 안 나더라고요. 진심 뭐 샀지 하면서 꺼내봤고. 아니 11월에 우승본 과하게 찰 때잖아요. 그때 그냥 무지성으로 매입한 것들이라서요. 대충 충동구매 산물들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1차 굿즈까지 합치면 한 80만원 정도 산 것 같거든요. 카드 내역보니까. 와, 우승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진심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그냥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우승을 막 8번, 11번 이렇게 한 팀 팬들은 뭐 우승이 너무 당연해서 저처럼 이렇게 개호반은 안 떨겠죠? 아마도? 솔직히 좀 부럽다. 아니 근데 여기에 랜덤으로 메탈 카드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포토카드북에. 저처럼 케이팝 했던 애들은 랜덤이라고만 하면 아이돌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당장 출동해서 매입하겠습니다 하는 도파민 중독자들이라서 뽑기운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뭘로 갈아입었냐면 유광잠바. 이거 입고 뽑으면 뭔가 메탈 카드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국밥에 카메라를 빠뜨려서 이거 새로 산 카메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때문에 안 되거든요. 뭐 때문에 저도 이제 브이로그 접어야 돼가지고. 이건 럭키스타 스노우볼이에요. 45,000원 주고 샀고요. 스노우볼이 무슨 뭐 45,000원이나 해 하고 샀긴 했는데 근데 이게 개 안 뜯기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안 뜯겨가지고 성질 진짜 나빠질 뻔했는데 그래서 그냥 잡아당겼더니 이렇게 뜯어졌어요. 이렇게 뜯는 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승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든 저렇게든 뜯으면 되는 거겠죠. 꺼냈고요. 되게 포장은 잘 돼 있어요. 근데 얘는 힘으로 뭐 뜯으려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도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구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처음부터 칼 가져와서 뜯을걸. 근데 요즘 스노우볼은 3D도 지원되나봐요. 와, 객킹밖에 바닥에도 눈이 내려가지고 이거 스티로폼 진짜 적폐예요. 이거 치우느라 진짜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럭키스타 스노우볼이니까 당연히 럭키스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때리면은 눈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리면 야구장 위에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고요. 약간 뭐 겨울 야구를 상징하는 건지 눈이 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팀들은 사자니 호랑이니 공룡이니 마스코트가 간지가 미쳤는데 뭐 간지 멋도 없는 쌍둥이. 아 그래 네 뭐 어쩌라고 싶긴 하네요 볼수록. 아무튼 우승했다고 모자 위에 트로피도 이렇게 얹어놨어요. 트로피 진짜 하찮고 귀여워요. 생각보다 퀄리티 괜찮은데 그냥 기대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흔들 때마다 운동하는 기분 들고요. 보고 있으면 또 나름 예쁜 것 같기도 해요. 보다 보니까 좀 정이 드는? 뭐 우승하니까 세상이 그냥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둘까요? 한번 찾아보려고요. 여기에 둘까 하다가 그냥 안방 선반 위에 이렇게 두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V3 스노우볼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45,000원 주고 샀습니다. 몰랐는데 스노우볼을 두 개나 샀더라고요. 대체 왜 그랬지? 대충 이렇게 V3 하나 세워져 있는 허접 그 자체고요. 사실 좀 손 아파요. 좀 저절로 눈 내리게 할 수 없는 건가? 45,000원인데 그래도? 아, 이거는 현관 앞 콘솔 위에 두려고요. 다른 좀 오브제들이랑 약간 무드가 안 맞긴 한데요. 그거는 스스로 견뎌내야 될 거고. 네, 근데 진심 언박싱 하다 보니까 개덥네요. 아, 여름에 유광보수 야구장 가시는 건 진짜 찐사랑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LG를 이렇게 사랑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옷 갈아입고 나왔고요. 네, 전 LG 안 사랑해요. 메탈 마그넷 세트, 이건 42,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건 대체 뭔가 하면 우선 보면은 패키지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요. 이렇게 열면은 우승 로고랑 우승 엠블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서 좀 놀랐어요. 진짜 괜찮아요.
90년, 94년 다음에 2023년인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놀라긴 하고요. 기아였으면 이거 11개 만들어야 돼서 한 15만 원 했겠죠? 팬들의 지갑을 위해서 3회 우승만 해줘서 정말 고맙네요, 진짜. 나름 마그넷이니까 진짜 붙는지 한 테스트 좀 해봐야죠. 네, 아주 찰싹 잘 붙습니다. 여기에 붙여놓으려고요. 저 진짜 태어나서 25만 원짜리 포카북 처음 사봐요. 물론 태어나서 우승도 처음 보긴 했어요. 엄마가 이거 보고 야산 포카가 무슨 한 권에 25만 원이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빠가 옆에서 마이클 조던 한정 포카도 지금 몇 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실드를 쳐주셨어요. 그런데 아빠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선수들 조던처럼 월클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딱 열면 코시 엔트리 선수들 사인이 금박으로 이렇게 예쁘게 새겨져 있고요. 메탈 카드 있나 없나. 아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김범석 메탈 카드가 나왔습니다. 2023년 신인 1라운드, LG 1라운드. 대박. 올메탈 카드 행운은 제게 오지 않았지만요. 뭐, 한장 정도라도 왔으니. 저에겐 아직 한 권의 포토카드북이 또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제발, 이번에는 올메탈. 네. 아, 한권더 샀으면 올메탈 각인데, 진짜. 아. 이 사진은 진짜 언제 봐도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보면 박동원이 저랑 3살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게좀 충격적이긴 한데, 네. 이렇게 야선 얼굴들을 자세히 본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야선 얼굴이란 약간 흐릿하게 멀리서 보아야 그나마 예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직관을 자주 가는 이유 중 하나인데, 사진을 다시 보니까 또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김재윤 선수 상대로 4차전에 3런 쳤던 문보경이고요. 이거는 2차전 때 8회 말 역전 투런 쳤던 박동원.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잊어요, 진짜. 진심. 우린 그때 진짜 미쳤었죠. 2차전 때 시구하고 내려갔던 최원태. 뭐, 사실, 이런 것까지 생생하게 기억나길 바랬던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아, 진짜. 켈리, 진짜 가을 야구도 너무 잘해줬죠. 너 같은 외인 투수는 필요 없다고 말해서 죄송해요, 진짜. I'm sorry, but I love you. 그리고 김범석 보면서 양의지 강민호 정도로만 잘해달라고 빌었는데 너무 꿈이 원대하죠? 살부터 빼야 될 텐데, 네. 아, 개인적으로 오지환은 3차전 역전 3런 장면을 넣었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 인터파크 센스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박해민도 5차전 호수비 후 만세, 그거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 그리고 정용아, 이제 좆땜 정용이 안 옵니다. 얼른 돌아와. 너 없다고 우리 불펜 다 망하게 생겼다. 우석이는 돌아오지 말고 나중에 다 늙어서 돌아오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미국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함덕주만 보면 진짜 대가리가 너무 아파요. 사이버 투수인가?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아, 제발 진짜 아프지 좀 말자고요. 눕지 말자고. 눕덕주냐고. 코시에서 임창규 최원태가 던진 선발 이닝 합보다 윤식이가 혼자 던진 선발 이닝이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올해 5억 연봉 받는 올드앤 리치 홍창기 진짜 부러워 미치겠고요. 진짜 나 요아정 먹게 3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 창기야. 저기 인간 다이소, 가성비 미친 유영찬 백승현도 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승 추파 진짜 너무 재밌어요. 엄마가 왜 94년 우승 얘기 계속하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여러분, 님들아. 이거 모든 포토카드북에 메탈카드 하나씩은 넣어줬대요. 원래 하나씩, 선수당 하나씩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포카북에 한 장씩 메탈 카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메탈 카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설마 이건가 하고 꺼내봤는데, 이게 메탈 카드였어요. 메탈 카드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던져서 소리가 나면은 그게 메탈 카드예요. 진짜 메탈 카드답게 엄청 묵직하긴 해요. 일반 카드는 던지면 그냥 이렇게 매갈이 없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떨어져요. 정용이한테 악감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아무튼 이렇게 2차 굿즈 언박싱은 끝났습니다. 이젠 1차 굿즈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먼저 아크릴 키링 15,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90년, 94년 이렇게 우승 엠블럼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이 2023년.
키링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억겁의 시간이 지났죠. 기아 팬이면 뭐 키링 11개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 되는 거죠.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3개만 달고 다니는 걸로 하겠습니다. 깔끔하다. 메탈 키링 이거는 18,000원짜리고요. 이건 메탈로 만들어진 키링이에요. 어디서 본것 같은 기시감이 느껴지죠? 아까 그 메탈 마그넷 그거가 이 키링을 재탕한 것 같아요. 되게 묵직하고 퀄리티는 좋아요. 그런데 달고 다니진 못할 것 같아요. 무거워서. 이거는 블랙 기념구 27,000원을 주고 구입했고요. 기념구 하나 정도는 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산 건데, 와, 보다시피 박음질이 진짜 개 구려요. 쭈글쭈글 울고, 너무 구려서 할 말이 없어요. 29년 만에 우승 기념구를 이렇게 척 구리게 만드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겠죠, 아무래도. 우승 패치, 이건 10,000원 주고 구입했고요. 왠지 우승 유니폼이 구리게 나올 것 같아서 패치를 산 건데요. 선견지명 그냥 미쳤죠. 진짜 구리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 전 달려고요. 그리고 우승우드 티도 하나 샀어요. 이건 69,000원을 주고 구입했고요. 봄에 직관 다닐 때막 입기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샀는데 이게 남녀 공용 사이즈로 나왔어요. 남녀 공용이라서 저는 M을 샀거든요. 평소 유니폼 90을 딱 입어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바로 입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보기에도 좀 작아 보여서 설마 설마 했는데 입으면서 보니까 진짜 작은 거예요. 딱 입으니까 완전 꽉 맞아 버리는 거예요. 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나름 5호인데 풍채도 있어 보이고 그저 듬직해 보여서 진짜 비추입니다. 진짜 와, 이거 사실 이거 문제는 진짜 사실 벗을 때가 진짜 찐 문제인데요. 아우씨. 씨름하는 것 같아요. 옷이랑 한판 싸운 것 같아가지고 옷 입고 개더워. 걷다가 살 빠질 것 같습니다. 진짜. 길이도 후드치고 짧아서 빨래 잘못하면 크로프도 될것 같아요. 와, 까딱 잘못하다가는 진짜 중요 부위만 가리고 야구장 가는 도끼 가득이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모아두니까 별것도 안산것 같은데 80만 원이라고 하니까 와, 우승 한번더 했다가는 파산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우승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거 또 하고 싶어요. 또 우승 와서 또 이런 거 사고 싶어요. 진짜.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 차키에 달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차 처음 살때 줬던 아저씨 스타일 키링을 그냥 달고 다녔어요. 별 생각 없이. 물론 이것도 썩 아가씨 같아 보이진 않는다는 그런 말을 듣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아가씨 같은데 아닌가요? 이게 우승 깍진가? 아무튼, 이제 이 차키를 어디 식당 가서 테이블 위에 딱 이렇게 올려두면은 되게 과시가 되는 거죠. 무슨 과시냐면은 2023년 우승팀 팬이라는 과시. 네. 제가 좀 찐따라서 찐따처럼 이런 상상하면서 나는 누구? 하고 2023년 우승팀 LG 트윈스의 팬 하면서 웃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나온 것 같네요. 아, 맞다. 유랍. 유랍. 저는 이거 되게 무지무지 잘 맞아요. 저는 이제 오지환보다 오지환 와이프분을 더 믿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유랍은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이미 이만큼 집에 쟁여두긴 했는데 가격이 이번에 조금 더 오른다고 해서 저는 조금 더 쟁여뒀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피부 좋다는 말 사실 꽤 듣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쓰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되게 되게 건성입니다. 이렇게 쟁여두니까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보여드릴게요. 제 화장대인데 이렇게 진짜 제가 늘 쓰는 기초들입니다. 사실 유랍 쓰기 전에는 갈색병을 몇병 쟁여뒀었는데요. 유랍 쓰고 나서부터는 이제 유랍만 쟁여두기 시작했어요. 이것만 쓰려고. 처음에는 사실 클렌저도 이렇게 5만 원 넘게 쓰는 거 에바라고 생각해서 안 썼는데 오 진짜 좋아요. 언박싱 한바탕 하고 나니까 집안이 그냥 개판이 됐는데 우선은 좀 회피할게요. 회피형이라. 근데 갑자기 뽕쳐올라서 코시 영상을 다시 보려고 해요. 진짜 이거 언제 질리나요, 진짜? 이거 절대 안 질릴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안 질릴 것 같아. 노인정 가서도 말할 것 같아.